오늘은 귀여운 내 캐릭터가 돼야지. 다리는, 응, 여기가 좋겠다. 일단은 마리는 피부가 하얗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로 얼굴을 그려주고 목도 그려주고 마리는 검정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검정색 옷. 힌트가 왜 이렇게 안 나와? 오, 마리는 귀여운 양갈래. 예뻐 고양이기. 그리고 마리의 트레이드마크 핑크색으로 두번 부분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리본도 그리고 마리의 눈, 코랑 고양이 입술, 눈도 반짝반짝하게 그려야지. 이렇게 볼에 귀여운 홍조도 한번 넣어볼까나. 짜잔, 완성! 아직 부족하지만 뭐 열심히 했는걸? 어? 핸드톤이 떨어졌잖아. 가지러 가야겠다. 이야, 이것도 뭐야? 뭐지? 이거 뭘 그린 거지? 이거 자기가 그린 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변기도 아니고 똥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떡해? 내가 좀 고쳐줄게. 나도 좀 고쳐줄게. 건물을 문화를 건물을 아이, 콧물이야! 지적이다! 굉장히 아티스트적이라 생각해! 눈물도 콧물도 내가 다 섞어다! 똥을 한번 발라줘야지! 진짜 이런 것도 그림인가? 어? 뭐야? 저거 내 그림이잖아! 야! 너네 뭐야! 남의 그림에다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야! 이거 네가 그린 거야?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린 거야? 아니,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나 고쳐줬잖아, 우리가! 그래,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그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눈이 삔 건가? 아, 눈이 하나 없나? 어떻게 된 거지? 그래도 남 작품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하면 어떡해? 이게 작품이라고? 아야! 네가 무슨 피카소스인? 네가 뭔디은? 너무 되세인? 아, 진짜 대박이야. 쟤는 피카소가 아니라 피카츄! 1등! 피카츄? 대박 웃겨. 야, 아, 100만 볼트 쏴보셈, 뭐? 너는 그림은 얼마나 잘 그리길래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당장 사과해! 사과는 무슨 이거나 드세요? 아, 뭐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 이 옆에 있는 이 리스니는 로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파블로 피카소 입시학원에 다니는 실력 아티스트 김리순이라고. 야, 리스나, 이제 내 소개 좀 해봐. 내 입으로 내 자랑하긴 좀 그렇잖아? 가오 떨어지게? 응? 그래. 얘는 유치원생 때부터 파리로 유학 다녀온 올해 아티스트 드라미숙이거든? 기분이 어때? 그래도 너네가 그림을 얼마나 그리던 무시하는 거는 못 써. 어? 그래, 이놈 쓰레기 그림을 가져놓고 네가 예술 알아? 올해 아티스트 누구? 나! 나! 김리순이야! 오줌발 싸! 아, 그냥 안 보였으면 좋겠네. 그냥 다 가려버려. 아, 잘 있으세요, 오솜슈. 어쨌든 여기서 한 번 더 함부로 그림 그리면 손모가지 아우 좀 말이야. 아!
누가 이렇게 그림을 망친 거야? 냅두세요! 제 그림은 그냥 쓰레기인걸요! 무슨 소리야? 내가 고쳐줄게. 정말요? 우와! 내 그림이 엄청 아름다워졌어!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연습하면 누구나 잘 그릴 수 있어요. 저기, 언니! 저를 제대로 받아주세요! 잘됐네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대신 당신 익녀맨 유튜브라고 아시죠? 저는 거기서 썸네일러로 활동 중인 이든이라고 해요. 거기서 썸네일러를 구하고 있는데 그림 좀 그린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을 해 우승한 사람은 100만 유튜버 익녀맨님의 썸네일러가 될 수 있어요. 한번 지원해 보실래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열심히 할게요, 언니! 이렇게 저는 이든님에게 그림을 배워서 한 달 뒤 썸네일러 면접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기맨 유튜브 썸네일러 뽑는 자리이신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오늘 심사는 옆에 있는 현재 썸네일러 이든님과 제가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올해 아리스트는 누구? 바로 나 김미솔! 저런 듣보잡 이념인 유튜브 썸네일러 정도는 금방 해버릴 수 있지? 내 실력을 보여주지! 역시 이 동네에는 우리밖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없구나! 아? 아이, 고작 지원자가 딸랑 두 명? 두 명? 저도 참가하겠습니다! 쟤는 그때 그 피카츄가 아닌 피카츄? 야, 피카츄야, 형이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절로 가라, 페롤드로 그냥 가버려. 가버려. 자, 모두 진정하시고 저기 아래 벽에서 자기 초상화를 그려주세요. 제일 잘 그리신 분은 제 썸네일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패배자들한텐 무시무시한 벌칙이 있는데요. 제가 그 못 그린 그림 위에다가 낙서를 갈기갈기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이종하시죠. 네. 그만 뿌려. 네. 자, 이 벽에다가 모두들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기맨 유튜브 제2회 썸네일러 모집. 자, 그럼 심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담요 씨, 이 그림은 어떤 걸 그리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작품은 철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 그 누군가가 나의 재능을 개발하지 발견하지 못한 상태인 외로운 쓸쓸한 고독한 작가의 시점을 표현한 것입니다. 희망, 재능, 꿈, 하지만 빛을 바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네, 잘 봤습니다. 이사요? 별론 것 같죠? 네네. 심사평이 형편이 없네. 자, 다음. 아, 제 그림은 그겁니다. 아, 약간 아티스트들의 이제 악동. 네, 잘 봤고요. 네, 악동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왜... 죠? 왜지? 네, 잘 봤습니다. 네. 왜? 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마리님. 아니! 벌써? 이제 아니. 곧 3월이잖아? 벌써 벚꽃을 표현하신 이 모습 정말 감동 깊게 봤습니다, 고마리님.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번에 그런 그림 그려놓고 어떻게 저렇게 단기간에 저렇게 그림 실력이 저렇게 돼버린 거야? 이거는 사기야! 사기가 분명하다고! 엄청난 예술입니다. 제 썸네일러는 호발이 당신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그림은 이제... 네? 탈락하셨으니까 표시! 뭐하는 거야! 오래 아리스트라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 자, 탈락! 네. 이렇게 망쳐질 바에 내가 망치겠어! 안 돼! 내 꿈! 콧물 내 방향!
당신들 다음부터는 남의 그림을 함부로 망치고 그러지 마세요. 알겠어요? 내 그림이야. 알겠다고. 미안해 미드. 그림도 못 그리는 것들이. 언니. 마리암, 네가 해냈구나. 고마워요 언니. 민둥맨드님, 별지나는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여행자님, 김경훈님, 연우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브 로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유튜브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병동님, 모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체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드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선,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미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허기스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